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생활이 나아지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청년들의 어떤 그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에 관해서 각 관련 부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12월 23일 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므로 굉장히 청년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우리 NGO 단체 등 이런 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그 사업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양한 분야를 발표했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권리 등인데 그중에서도 여기서는 생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에 관련된 예를 들어 정신건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취약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취업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거 문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생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생활 면에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지금 장기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년 거기에 따라서 누구나 이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바우처 제도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 관리 등록을 하면 됩니다. 따로 특별한 조건은 없고 청년으로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 관리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이제 그 바우처를 활용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항공사 승무원이 이게 무급휴직이 되니까 그 수입이 끊겨서 자살한 경우를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거든요. 이런 등등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살펴본 그런 문제 하기 위해서 검진 도구를 이렇게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막 개발되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자살 예방 정책 지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주위 청년들에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그 우리가 과거에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만 정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도 20대, 30 이런 청년들도 이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의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는 이런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혹시 청년들 가운데 마약, 알코올, 도박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은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제 어떤 그런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호 이후에 굉장히 종료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보면 소년은 고아원에서 큰 사람들이 성년이 되면 500만 원 받고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2020년부터는 보호 종료 후 3년 이내 청년 8,000명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지원돼서 이런 것이 되었으니까 잘된것 같죠. 그리고 보호 종료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매월 임대료를 계속 지원해서 하고 공공 주거 서비스를 확대함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고 주거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자퇴를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예를 대학생이 아닌 경우라든지 등등 학교 밖 청년의 19세에서 24세에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맞춤형 자립교육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지원 수당이 신설되므로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수당이 신설되므로 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이렇게 노동부에서 지원함으로 이를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미리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소득 청년 내한 부모 가정 25세, 35세인데 예를 들어 아버지 혼자 혹은 또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벌어져서 아이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아동 수당도 지급되지만 그 외에 저소득 청년 한 부모에게는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라든지 탈북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에 대해서 한국어라든지 진로 직업 교육 이런 것을 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주위에 다문화 탈북 청년이 있으면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 가운데 혼자 1인 가구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원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 1인 청년 1인 가구원들이 어떤 주거 문제도 그렇고 식사 문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전국에 97개소 있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심리 상담,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이제 대학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며 대학 장애 학생들이 지원센터, 장애 대학생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어 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8개 대학에서 지금 거점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의 예술 장르별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서 빈곤 청년들이 근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합니다.
24세 미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서 소득 공제 후 추가로 또 공제하고 대학생 등록금 공제까지도 한다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청년들이 어떤 생활이랄까,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이 좀더 나아져야 돼.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청년들의 정신 건강,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갖는 각종 정신 건강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 청년 계층인 저소득 청년 한부모, 그러니까 소득은 안 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든지 이런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탈북 청년, 다문화 청년이라든지 탈북 청년, 그 다음에 과원에서 어떤 보호 종료 청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기 청년, 기초생활 보장 수급 청년, 청년 장애인 등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취약 계층 청년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청년들이 어떤 삶의 질이랄까,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정신 건강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활의 질이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도 밝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